현대 등산은 크게 등종주의와 등로주의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등종주의란 정상 정복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산행입니다. 18세기경 알프스 정복에서 시작된 산행 방식인데요. 19세기 말에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로주의가 등장합니다. 정상 자체보다는 어떤 길로 가느냐, 즉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근대화 시기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등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20세기 초 그 영향으로 정복 위주의 산행이 유행처럼 번져가자 육당 최남선은 이런 현상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방자한 사상에 물들어 자연과 산악을 정복한다는 괘씸한 생각을 하는 이에게 산으로부터 쓰라린 채찍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래 등산 도중 참혹한 희생이 늘어난 것은 산을 경건히 여기지 않고 잘난 체하는 잘못된 등산 태도에 있다고 나는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유흥, 여흥 이런 곳으로 산에 올라가는 태도는 최남선에게는 경멸을 넘어선 분노의 대상이었고 금강산에 가서 어허 할아버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울었다라고 적었고 또 여기서는 할머니라고 백두산에 가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정복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가서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나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참회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니까 순례의 대상. 순례는 성지예요. 신성한 땅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확고하고 오랜 전통 산행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가진 순환을 겪으며 상당 부분이 단절됐고 기록 또한 소실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우리 역사에 남겼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영향은 전통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산지에 대한 인식은 산의 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가장 많이 썼던 용어는 입산입니다. 산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우리 옛사람들은 썼었습니다. 산에서 태어나 산과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산행 문화 안에는 분명 21세기 우리가 얻을 보배가 숨어 있을 겁니다.